안녕하세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영상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몇 편을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염병을 잘 억제한 대한민국을 세계 언론이 상찬하고 있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한 변호사가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디지털 감시 사회라고 비판하는 칼럼을 한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디지털 감시 사회일까요? 한국에서 쓰는 핸드폰과 CCTV와 카드를 이용한 위치 추적은요, 프랑스에서도 이미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디지털로 개인을 추적한다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파노티콘의 양면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벤담의 파노티콘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파노티콘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 쓴 파노티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릭 사티에의 지노페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파노티콘에 대해서 우리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조지 오웰의 1984, 그 다음에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들 요 두 단락이 있죠. 그래서 요 한 단락에서 키워드를 찾아내시고요, 또 두 번째 단락에서 키워드를 찾아주시면 합니다. 벤담의 설계에 따르면 원형 감옥 파노티콘의 바깥쪽에는 죄수를 가두는 방이 있고 중앙에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원형 공간이 있었다. 죄수의 방에는 햇빛을 들이기 위해 밖으로 난 창 외에도 건물 내부를 향한 또 다른 창이 있어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이 중앙의 감시탑에 있는 간수에게 항상 포착될 수 있었다. 저녁에는 죄수의 방에 불을 밝힘으로써 방을 밝게 유지했다. 반면 죄수는 중앙 감시탑의 내부가 항상 어두워 간수를 볼 수 있기는커녕 간수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없는 채 항상 보여지기만 하고 간수는 보이지 않은 채 항상 모든 죄수를 감시할 수 있었다. 이 시선의 비대칭성이 파노티콘의 핵심 구조였다. 파노티콘은 죄수들이 단지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감시의 환영을 창조한 극장이었다. 파노티콘에 수용된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의 시선 때문에 점차 이 규율 권력을 내면화하여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감시는 보편적이고 영구적이며 포괄적이다. 파노티콘은 감시의 원리를 체계화한 자동기계이다. 자동기계에는 파노티콘의 컴컴한 감시 공간에서 누구도 간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건축물과 기하학적 구조를 제외하고는 다른 물리적 도구 없이 파노티콘은 직접적으로 기계인에게 작동하며 정신에 의한 정신에 대한 권리 행사인 것이다. 일단 책을 읽을 때요, 핵심은 키워드를 잡아낸 겁니다. 그걸 축자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글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자가 표현한 그대로 이해하고자 할 때 필요한 활동인데요. 글에 등장하는 단어나 용어, 저자가 나름대로 함의하는 의미를 정확히 따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만 알면은 그 문장 전체가 생각이 나고 또 주제문까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축자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중심 단어라든지 중심 문장을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그 전체 내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아내는 거겠죠. 첫 번째 단락 볼까요? 원형 감옥 파노티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원형 공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고 이것만 알면 이제 모양이 딱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단어죠. 이 핵심 단어가 비대칭성이라는 거죠. 간수를 볼 수 없어요. 등 뒤에 이제 그 환한 빛이 있으니까 간수를 볼 수 없는데 간수는 보이지 않은 채 항상 모든 죄수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대칭성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여기 들면서 파노티콘 자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있는 스테이트 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앙에서 감시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중앙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중앙에서는 뒤에 창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에서 뭘 하는지 다 감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죠. 이것이 비대칭성입니다. 비대칭성인데 여기 이제 키워드가 그러니까 원형 감옥, 중앙 감시탑, 비대칭성 이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축자 분석을 하자면 감시의 환영
이게 감시 환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키워드겠죠. 늘 내가 감시당한다는 얘기죠. 내가 늘 감시받는다는 것을 그 기억하고 있는 거죠. 몸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신체로. 그리고 이것도 키워드죠. 감시는 보편적이고 영구적임에 포괄적이다. 이게 더 무서운 단어네요. 자동기계. 늘 겁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왜, 여기 단락을 펼쳤죠. 이렇게 한 단락을, 여기 한 자를 비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말입니다. 또 읽을 때도 그렇지만, 작가가 그랬을 때, 요렇게 하고 끊어가지고, 요렇게 눈이 넘어가죠. 요 기간에 쉬어요. 요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잠깐 쉬는 겁니다. 그 잠깐 쉬는 기회를 주는 게 단락 나누기죠. 근데 이것을 이제 구조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와, 여기 1단락의 구조와 2단락의 구조는 왜 달라서 이렇게 문단을 나눴을까요? 뭘까요? 이첫 번째 구조는요, 뭐냐면요, 건물 구조학이에요. 건물. 건물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건물 구조에 대한 얘기죠. 건물 구조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건요, 행동 심리학이에요. 건물 구조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게 다른 얘기죠. 이건 건물에 대한 얘기고요. 이건 인간 신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두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죠. 첫 번째 단락의 구조가 뭐고, 두 번째 단락의 구조가 뭐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처럼, 이건, 아, 이건 건물 구조가 어떻구나. 이건 인간의 행동 심리가 어떻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건축에 대한 얘기예요, 건물. 두 번째 단락은 몸에 대한 얘기죠. 이제 정확하게 문단을 나누면 읽는 사람이 편하죠. 읽으면서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건 건물이고 이건 몸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의도를 정확한 단어와 또 문단 나누기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벤담이란 분이죠. 벤담이란 분. 유틸리테리언이스트라고 하죠. 그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이 공리주의는 모두가 행복하면은 그것은 옳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최소한의 그 경제 비용으로 최대한의 그 양적 공리,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을 양적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벤담이 그걸 생각했던 것이죠. 아, 벤담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감옥이라는 구조가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유럽의 감옥에 가면요, 어우, 정말 끔찍해요. 전그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성에 그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어우, 지하에 들어가서 그 영국이 그 스코틀랜드의 그 독립투사들을 갖다가 고문했던 그런 지하 감옥을 가보니까 한참 꾸불꾸불꾸불 들어가서 그 냄새 나는 지하에 돌굴, 동굴이죠. 동굴 안에 감옥이 있는 거죠. 그런 감옥이 있는데, 아, 비위생적이고요. 거기서 때려 죽어도 모르고요. 이거 아주 위험하죠. 이 벤담이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을 해서 이런 구조를 세운 겁니다. 지금 사진을 본 것이 스테이트빌의 파노티콘인데, 지금도 교도소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실제로 파노티콘이 현실화된 적은 없대요. 근데 또 쿠바에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 다 헤어져 버렸는데요. 그 Abandoned Panopticon Prison in Cuba. 쿠바에 이제 버려진 파노티콘 감옥이 있다는 것이죠. 파노티콘 책을 보면요, 이렇게 뭐쭉쓴 것이 아니라 벤담이 편지 글을 모아 하는 것 같아요. 동생이, 벤담의 동생이 또 유명한 건축가였죠. 그래서 우리 동생이 지어줄 테니까, 자기가 협조를 할 테니까 감옥을 개조해서 파노티콘식으로 지으면은 여러 가지 공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첫째, 경제성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요, 수감자들을 교육적인 환경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지 벤담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죠? 좁은 공간에서 적은 간수가 많은 수감자를 한눈에 볼수 있는 파노티콘은 경제성이 탁월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교화의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이 사람들 잘 이제 교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합리주의와 자본주의 영향 아래서 근대 감옥은 처벌보다도 제사회와 사회에 이제 소셜라이제이션, 사회에 적응시켜서 사회화시키고 또 교화시키는 거, 새롭게 시키는 걸 우선시했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감자들은 극도로 예민해지는데, 파노티콘 안에 있으면 수감자들은 자연스럽게 감시되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순응합니다. 관리들이 막 때리거나 이런 것도 없어져요. 막 하급 관리가 은밀한 압제나 괴롭힘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서로 개방해서 보니까, 파노티콘에 수감된 수감자들은 언제
또 안전했어요. 이 안전은요, 이 밖으로부터의 안전과 안으로부터의 안전이 있는데, 그 파리에 가보면요, 그 혁명 때 어유 엄청나게 그 공격을 해가지고 감옥 성벽으로 다리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 파리의 세느강 보면은 감옥 성을 부셔가지고 만든 다리들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다리가 그런 다리죠. 그 성벽 아래 지하가 지저분한 감옥 가는 달리 더럽지 않고 당시 널리 전염됐던 흑사병을 예방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당시 끊임없이 혁명이 일어났는데 폭동이나 대중동요가 있어도 감옥 안은 안전했어요. 그 암만 이렇게 파노티콘은 요새였고 암만 이렇게 막아두면요 이게 뭐 안전했어요. 감옥이 공격받을 때 수감자들은 전투에 연루되지 않고 안정했어요. 파노티콘은 경제성의 원칙이 있었고 또 교화의 원칙이 교화 효과의 원칙이 있었고 안전의 원칙이 있었다. 이런 영화 제목이 있어요. 나는 너가 지난 날에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거 무섭죠. 그렇죠? 이건 감시의 환영에 시달리게 하고 내면화시키고 자동기계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본다. 주변의 죄수들은 보여진다. 이게 무서워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보여진다. 보이고 있다. 누가 나를 감시한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요, 정보를 가진 사람은 우월하고 수동적이 돼요. 그러면 나는 주인이다. 나는 감시받으니까 죄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자꾸. 나는 정보를 갖고 있다. 나는 정보가 없다. 보이지 않으니 책임이 없다. 보이니 책임이 있다. 다 나한테만 책임 있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주체고 이 사람 대상이고 성차별도 있는 거죠. 보는 사람 남성, 여성. 우리 화장실 색깔이 남자는요 이 파란색이었고요. 여자 화장실은요 빨간색이었어요. 그런 화장실이 아직 있나요? 요즘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모양으로 하죠. 치마 모양이나 남자 화장실은 또 다른 모양으로 하고 영어로 써 있거나 빨간색은 어떤 식욕이라든지 뭐 사람을 부르는 그래서 택시 같은 것이 빨간색 택시가 이제 홍콩이나 영국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정육점이라든지 뭐 중국집이라든지 그래서 빨간색의 이미지는 남을 보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 여성을 수동화시킨다는 것이죠. 보여지게 만드는 색깔이다. 성차별적이고 좋지 않다고 해서 지금은 다 대부분 녹색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